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순행 시스템 리뷰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순행 시스템도 리안리 511D XL 케이스에 빌드된 시스템입니다. 가격대 같은 경우는 600만원 후반대, OS 포함해서 600만원 후반대의 가격으로 구성된 시스템이고요.
제품을 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PU 같은 경우는 인텔 i9-1900K 모델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오버클럭은 지금 5.1GHz의 안정화 세팅을 적용하는 중인데, 일단 메모리 같은 경우가 지금 대용량의 고클럭 메모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스킬 트라이던트 Z 로얄 RGB 메모리고요. CL17에 4000MHz 메모리입니다. 8기가 총 4개, 32GB 용량이라서 5.1GHz의 오버 안정화 세팅을 진행을 하는 중이긴 한데, 안 되면 0.1배수 정도를 더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메모리가 풀뱅크에 고클럭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CPU 오버를 하는 데 있어서 온도적인 부분에서 제약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 5.1GHz의 지금 안정화 세팅을 적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ASUS에서 나온 수냉 전용 보드이기도 하죠. 수냉을 안 하고 사용해도 되긴 하는데 거의 안 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죠. ASUS ROG 막시무스 포뮬러라는 보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전원부에 EK 워터블럭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수냉을 적용을 했을 때 전원부까지 냉각 부분을 만족할 수 있도록 수냉을 위해 출시된 보드인 막시무스 포뮬러라는 보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SSD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970 EVO 플러스 1TB의 NVMe SSD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EMTEC 지포스 RTX 2080 Ti 레퍼런스 PCB를 가지고 있는 그래픽카드를 적용해서 수냉을 적용해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는 시소닉 GX1000W 80플러스 골드율의 파워 수플라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리안리 511D XL ROG 모델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수냉 부품들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라디에이터 같은 경우는 EK 워터블럭사의 라디에이터가 360mm 상단 그리고 하단에 360mm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하단에 흡기 그리고 상단에 배기 형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리안리 511 시리즈의 전용 디스트로 플레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CPU 워터블럭 같은 경우는 EK 워터블럭사의 CPU 블럭과 그래픽카드 워터블럭도 EK 워터블럭사의 RTX 2080 Ti 전용 워터블럭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리안리 스트리머 플러스 튜닝 케이블을 추가로 8플러스 8핀과 24핀을 추가로 구성을 하셨고요. 배관제 같은 경우는 베로우사의 블랙 피팅들을 사용을 했고, 비치파워사의 카본 블랙 동관을 사용해서 빌드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디에이터에 사용된 팬 같은 경우는 커세어 LL110 RGB 팬이 3팩 총 2개와 후면에 1팩짜리 하나 해서 총 7개의 쿨러가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클럭 CPU와 고클럭 메모리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고사양 게이밍 혹은 작업용 시스템으로 사용하기에 무방한 하이엔드 시스템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이엔드 수냉 시스템 리뷰는 간단히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스템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PC 문의 및 구매 같은 경우는 양코 홈페이지, 카카오톡, 매장 방문을 통해서 가능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스템 리뷰는 여기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코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